그냥 내가 이름 하나 지어줄까요? 이름이 박쪽개나. 틀렸나요? 박, 바깥으로 쫓겨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쫓겨났으면 좋겠어?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그 이렇게 말할까요? 그 참 남자가 원래 당신 사주가 또 한량이야. 네, 맞아요. 그건 본인 뭐. 사주가 한량이야. 한량인 사주가 참 집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지? 생지. 물 빠진 생지. 아닌가? 크게 대답해 주지. 한번 말해 볼게. 내가 32살 때까지는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았어. 네. 내가 돈이고 뭐고 필요 없었어. 맞아요. 그냥 내가 그냥 직장 가서 한 달 직장 다니다가 내가 만약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배낭여행 딱 메고 직장 때려치고 놀러 가. 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거든. 기계만 대답해. 맞아요. 돈에 연연하지 않았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고. 맞아요. 그냥 내가 노는데 연연한, 오직 노는데. 네, 여자도 필요 없어. 노는데 연연. 그리고 산이 나를 불러. 바다가 나를 불러. 네. 뭔 말인지 알지? 밖에 나를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맹이 시험 다 했다 길고, 시험도 안 깎아.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시험도 안 깎고, 맨날 누구한테 쫓기듯이, 쫓기 인생 사는 사람이 본인이야.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난 인생, 네. 어떻게 보면 한 집에서, 한 울타리에서 내가 생활을 못하고, 밖으로 떠돌이처럼, 네. 우리 무당처럼, 우리 무당이 밤만 되면 기도 가고, 네. 낮에는 손님 보고, 뭐 그런 인생이라 그래야 되지. 네. 비교하면 약간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본인이 살았단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때는 그러나,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행복했어. 네. 구속받지 않고. 맞아요. 그치? 근데 결혼한 단을 딱 해놓고 나서, 첫날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속받은 인생이 본인 인생이야.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그치? 근데 있잖아, 여자가 되게 앙칼진가 봐, 와이프가. 앙칼진 돼 있다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지금 와이프를 내가 지금 잠시 싫거든, 타거든요. 네. 와이프가 죽었단 말 아니, 죽었단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지금 잠시 타거든요. 그냥 내가 욕 좀 할게. 네가 얼마나 못 믿게 처음부터 했으면 와이프가 심장병 걸렸냐. 어? 그 와이프도 처음에는 우울증이 아니었단다. 와이프도 처음에는 재밌게 사는 성격이었단다. 맞아요. 근데 당신을 만나서 미련한 단어가 없었대. 네, 그렇죠. 와이프가. 네. 근데 와이프가 집에서 잘 살았던 여자도 아니래. 와이프가 친정이 잘 살았던 집도 아니라고. 잘 살았었어. 아니. 그냥 친정이 잘 살았던 집도 아니래. 나한테 와이프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기 항상 자기 엄마 아버지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뭔지를 모르게 왕따 당한 느낌. 맞아요. 와이프가 그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잘 사는 인생이 아닌지. 네, 맞아요. 그치? 그 친정이 있을 때부터 항상 너네 엄마 오빠는 이런데 너는 왜 못하냐? 네 동생은 이런데 너는 왜 못하냐? 너네 언니는 이런데 너는 왜 못하냐? 거기에서 해방 나와서 당신을 만난 것 뿐이라고. 네. 공부 포기하고 긴 것만 대답하세요. 네. 그치? 당신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맞아.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당신 똑바로 된 직업도 없어. 맞아. 오늘 내가 일하는 데가 내 직업이야. 네. 그치? 근데 그 와이프가 내가, 당신 만나서, 만나기 전부터 물론 불안증이 있었지만, 당신 만나서 더 불안증이 심한 거야. 당신이 안아줬어야 되는데, 여보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아, 귀찮아. 그게 당신이었거든. 아닌가? 아닌데. 아니? 왜? 내가 밖으로 도망가야 되거든. 그럼 와이프가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귀찮아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와이프를 좀 안아줄 생각을 않고 내가 그 옛날에 놀던 버릇을 못 건쳐서 내가 밖으로 나갔어야 된다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응?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가장의 역할, 일 끝나면 집으로 땡 오고 또 출근 시간은 땡 하고 그런 책임감이 당신한테 한 10%나 있을까? 20%나 있을까? 70%는 80%는 없어요. 내가 알았잖아. 자유분방하게 산 사람이 본인이거든. 누가 구속하고 타창을 제일 싫어하거든. 내가 와이프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거든. 내 인생이. 틀렸으면 따지세요. 근데 와이프를 만나서 내가 너무나 구속당한 생활을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와이프는 말하자고 덤벼드는데 당신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기 바쁜 거라. 이제 이야기하겠, 이제 이해가 가. 네. 왜? 내가 와이프 사주가 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항상 와이프가 떨면서 살았을 거야. 당신 만나서 불안해서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당신 사주도 신의 사주야. 똑같아. 둘이. 그래서 물과 기름이야. 물과 섞어, 절대로 이렇게 섞어지지 않는 두 사주 자체가 물과 기름이란 말을 하는 거야. 36살, 37살 때 피 터지게 싸웠을 거야. 맞아요. 그치? 39살 때 내가 너하고 사니 안 사니 아마 이혼의 도장을 찍으니 많이 피 터지게 싸웠을 거야. 그 무렵. 도장 찍는 그거는 한 5년 전. 아니. 그 무렵도 피 터지게 싸웠어. 도장을 5년 무렵이 아니라 신랑 와이프랑 살면서 늘 마음속에 서로가 언제 도장을 찍냐 늘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야. 어? 제 셋째 낳기 전까지는 애기 엄마가 저한테 계속 막 그 얘기했고요. 셋째 나서 후부터는 제가 도무지 못 참겠더라고요. 그게 그 무렵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원래 내 사주 자식도 두 명이 있어야 돼요. 세 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당신이 마음을 못 잡고 있다 보다 보니까 한 명을 더 낳았을 거야. 하나 낳으면 당신이 마음을 잡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처증이 심한 사람을 내가 봐도 의부증이 심한 사람 별로 안 봤거든. 점을 보다가. 근데 와이프가 의부증이 되게 심할 거야. 맞아요. 화장실 가면 진짜 뭐 하는지 화장실까지 따라오고. 맞아요. 방에 가면 저 새끼가 어떤 여자하고 전화하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밥 먹으러 식당 가서 밥 먹어서 전화만 살짝 봐도 저 어떤 여자하고 문자하고 있지? 어? 와이프가 그러거든. 밖에 나갔어. 네 영상통화라고 해. 맞아. 와이프가 그러거든. 그러면 사람들 있는데 남자가 직장 가서 쪽팔리거든. 그렇죠. 그치? 근데 노래방 한 번씩 가. 그러면 노래방에다 말도 못해. 왜? 그렇죠. 알면 난리 나니까. 그렇죠. 그럼 속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계속 찍으라 그래서 그냥 딱 영상통화를 틀었네. 노래방이야. 너 왜 아까 회사 직원들하고 술 마신다 그랬는데 왜 노래방이냐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게 그게 한 달을 가는 거야. 그치? 끝없이 가요. 그러니까 한 달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지겨웠을 거라고. 와이프랑 살면서 너무너무 지겨웠을 거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뭐 하는 돈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사람이 물 마시면 물이 없어지잖아. 당신은 채워도 물을 먹어도 채워도 물이 안 채워지는 집안이 다 부부가 물이 안 채워져. 맞아요. 어? 한번 물어볼게. 전세방을 다 삽니까? 네. 이제 전세방 살아요? 아니 계속 전세로 살았었어요. 살기는. 자랑이다. 그 나이 전세 살아서. 맞아요. 지금 내가 비웃는 거야. 맞아요. 어? 이 나이가 지금 50을 넘었어. 그치? 50 넘어서까지 내가 서른 몇 살 때 고생을 했으면 내 집안채는 갖고 살아야 될 사주가 전세방이 웬 말이냐, 이씨. 어? 그럴 수도 있다, 쳐. 어? 근데 너무 힘들게, 밑빠지긴 독에 물빗기라는 식을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어? 정확해, 이거는. 정확하게 맞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말을 하는 거야. 36, 37, 38, 39, 어떻게 견뎠니? 어? 그땐 생기 아닌 생기가 돼서. 정말 내가 지하방에서 살아야 될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만큼 힘들었단 말을 하는 거고, 맞아. 내가 길바닥에 나한테 생긴 거지라 그래야 되지. 그렇지. 거지 사주를 그때 내가 다 떼우고 왔을 텐데,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다 말을 해. 맞아요. 그러나, 그때 내가 돈으로 다 쳤어. 돈으로. 집에 10원짜리 하나 없을 만큼 쳤어. 네, 맞아요. 맞지? 네. 그러나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해라. 본인 사주에 여기에 쇠를 박을래? 다리에 쇠를 박을래? 뭔 말인지 알겠어? 사고로 나서 크게 다칠래? 그건 없었잖아. 네. 그 대신 그건 없었고 내 할머니가 내 돈 치는 걸로 내 자손 목숨 구해줬잖아. 알아들어? 네. 그래서 오늘한테 물어보고 오고 싶은 거 이거지. 내 사주는 언제 필까요? 네. 그건 물어보러 온 거야. 맞아. 지긋지긋한 내 마누라. 이제 조금 1, 2년부터는 사이가 좀 좋아진 것 같아. 서로가 포기한 것 같아.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아니, 그 전보다는. 아, 그렇죠. 그 전보다는 서로가 포기한 것 같아. 네, 맞아요. 근데, 나도 당신한테, 아, 진짜 나 이제 욕 이제 안 하고 싶어. 근데 욕 한마디 해도 되냐? 네, 알았어. 너도 똑같아, 이 쫌평아.
여자 이겨서 뭐 할래? 어? 너도 끝까지 여자 이기잖아. 어? 한번 져주고, 한번 져주고 그냥, 그래, 내가 미안해. 그리고 한번 져줄 수도 있잖아. 져주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니까는. 응? 져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여자가 애로워서 그런 거야. 와이프가. 아니, 그건 저도 알아요. 그건 아는데. 알면, 이거 날라간다. 아는 사람이 그랬다면, 차라리 몰랐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곤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만, 내가 알았습니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쁜 짓이잖아. 그게 저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동안 막 그 시기가 뭐 처음에 그랬으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한번 안아주면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그게 기본이 그냥 되어가지고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나는 있잖아. 본인 심정도 이해가 가고 와이프 심정도 이해가 가. 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집에서부터 아까 뭐 무슨 인생을 살았다 그랬지 내가. 저기 사랑받지 못한 인생 살았다 했잖아. 집이 부자면 뭐 할 건데 내 마음이 가난한데 안 그래? 근데 당신은 성실한 면 하나 믿고 결혼한 여자야. 안 그래? 그치? 근데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인이 돈은 갖다 줬지만 깔딱깔딱한 돈이고 생활비도 모자란 돈이었어. 와이프한테는. 그렇지. 그리고 와이프가 흥청망청 돈 쓰는 여자도 아니게 보여. 맞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정말 콩을 열 조각 나눠서 쓴 여자로 보인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철이 없어. 네가 더 철이 없어. 와이프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와이프가 네 잡으려고 내 신랑 조금 철들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게 와이프는 역으로다가 우울증이 심한 우울증을 걸려버렸고 당신은 역으로 그 여자한테 뷰 맞추기 힘드니까 나 도망가고 싶어야 지금. 안 그래?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지금 몸이 저려. 이게 와이프가 불안증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어? 저려요. 저도 그렇고. 심해. 근데 당신은 불안증 있지만 한 번씩 나가면 땡이잖아. 그치? 근데 와이프는 풀 데가 없잖아요. 응? 요새 저 누구지? 김종석인가 이종석인가 연예인 있잖아요. 거기 뭐 거기 사람들이 계속 어울리더라고요. 잘했네. 그만큼 잘했네. 네. 또 한 번씩 또 친구들 모임에서 등산을 가요. 그럼 가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나만 보지 말고 가서 놀으라고. 아 그래야 네가 편하니까. 그 진심으로 보낸 걸 아닌 걸로 느껴져. 그냥 어떻게 느껴지냐면 와 해방됐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이건 마음은 나도 내가 인정할 거 잘 인정하거든. 네. 당신도 괴롭기는 괴로웠었나 봐. 그렇죠. 괴롭기는 괴로웠나 봐. 왜냐면 와이프 등산 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갑자기 당신 마음이 그냥.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어디 거짓말 치려고 그래요. 거짓말 치지 마라.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내 말 잘 들어. 내가 앞으로 향후 3년 잘 직장에서 까불까불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권으로 갔다가 사무직을 보는 일도 아니야. 네. 뭔 말인지 알지? 기술적으로 풀어먹고 있는 걸로 보여. 네. 뭘로 풀어먹고 있어? 차요. 맞지? 네. 기술적으로 지금. 그치? 네. 내가 이렇게 점을 보고 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 근데 이걸 풀어먹게 되는 게 당시 내가 3-4년 있다가 잘 못하면 내가 거기서 정말 쫓겨날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3-4년은 누가 시비 걸어도 조용히 있고 내가 나갈 일이 있어도 나가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1년만 잘 버튼겨. 3-4년 후에. 알았어? 3-4년 후에. 응? 그러고 나면 내가 조금의 이제 가물에서 조금 벗어나요. 가물에서 벗어나서 내 향후 언제부터 괜찮아지냐. 잘 들으세요. 내가 55세부터 돈 모은 돈은 내 돈이에요. 지금까지 내 돈 아니었어요. 맞아요. 다 빠져나간 돈이 내 돈 아니었어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돈 달라는 사람들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근다고 해서 내가 부모한테 부모가 뭐 재산을 물려줄 땅도 없고. 맞아요. 내가 봤을 땐 집도 없고. 처갓집에서 당신 만나는 제로다가. 아무것도 안 줍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다 포기하고 당신 만난 거잖아. 그쵸. 와이프 사랑해 주세요. 그냥 그
맞아. 그 여자로서 너무 남자 화장실까지 미조리처럼 따라다니는 건 그렇지만 당신도 잘못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아 그렇죠. 그렇게 맞는 당신 잘못도 있지? 그렇죠. 왜? 당신 날라리 사주거든. 날라리 사줘. 어? 세상이 다 내 거인 날라로. 네. 날라리. 전에 그렇게 살았죠. 그치? 저 집도 내 거고 이 집도 내 거고 저 집도 내 거고 저 집도 내 거야. 내가 가서 그냥 아무리 가서 그냥 딱 이불 하나 딱 깔고 자면 내 집이야. 네. 고속도로도 딱 이불 하나 깔고 자면 내 집이야. 네. 안 그래? 그 사주가 같이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맞습니다. 오케이? 끝! 물어보고 싶은 거? 아유, 참.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없죠? 원래 스님 사주예요.